상상도 못했어. 아,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 병원에서.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저도 이제 한 떠난 지 한 1년 반 정도 넘었었는데 네. 실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네. 이제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웹툰이라든지 글 같은 것들을 이제 SNS에 연재를 하고 이제 간호사분들의 그 퇴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교육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좀 많이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퇴임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뭐 소개를 예. 아까 이제 뭐 기수 문화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위에 선임이 후임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명목하에 좀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들이 아, 문화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태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그들의 업무를 돕고 그들의 일하는 환경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간호사로서 간호사를 돕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플랫폼 이름이 뭔가요? 널스노트라고. 아, 널스노트. 아, 널스노트. 네. 간호사 공채. 키즈노트에 가까워. 아, 네. 네. 사실 키즈노트 같이 이제 병원 간호사라든지 환자분들을 좀 더 잘 접근하고 서로가 잘 업무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성훈, 오성훈 대표님. 아, 네. 우선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청소년기? 어떤 일? 이때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저에게는 사실은 그냥 직업이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취업 잘 되고 뭐 부모님이 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고 저도 사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유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꼴등을 했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네, 그것도 진짜 어려운데. 전교 꼴등? 네. 왜냐면 뭐 여자들 사이에서 적응도 하기가 사실 힘들었고. 그럴 네. 것 같아요. 거의 한 학년에 180명이 여자면 남자는 한 뭐 10명 정도? 막 그렇게 있으니까. 길을 못 펴줬겠네요. 네, 사실 뭐 조용히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뜻도 없고 그냥 뭐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나 이 길 안 갈 거야 라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저는 군대를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의무병으로 안 가고 일반병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긴 했는데 친구가 저도 이제 계속 저를 좀 전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막 계속 기도해주고 막 제자 훈련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억지로 친구 따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던 상태로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 하나님 저희 지금 뭐 낯선 환경이 불안하고 떨리는데 저 그래도 이왕 군대 왔으니까 가장 좀 힘든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 가운데서 뭐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원래 도전의식이 강한 분이 아 너무 위험한 기도 네, 저 너무 아니 가장 육군 중에서 전방 네. 전방 그래서 그 자대 배치 받은 숫자를 봤는데 3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3이 이제 3사단 백골부대라고 아 이름은 들어봤지 메이커 부대로 가네 그리고 게다가 GOP 그 최전방 가버리게 돼서 운명 높은 백골부대 네. 아 응답을 아 오 뭐지 하나님 진짜 계시다 살아계심 진짜다 네. 아,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서 또 때마침 아 그래 아,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왜 기도를 그런 기도를 했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훈련병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해골 막 그려져 있고.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까 처음 가자마자 막 주야 막 이랬다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 왜 그래 막 이러잖아. 동기가 너 왜 그래 이러는데 너 몰라 막 이랬다 계속 눈물이 나고 진짜 너무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아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이거고 아 내 인생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군대 가서 하나님 네. 제대로 만난 분들 많구나 맞아요 이게 네. 힘들어서 그런 몸이 힘들고 교회 가면 정말 위로받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네. 초코파이 딱 맞아 네. 아, 네. 정말. 은혜의 정점이네.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아예 180도 달라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막 혼났을 때 너 너무 힘들어요라고 누군가의 말만 해도 이게 해소되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책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제대하고도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간호사라는 걸 하기 싫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호라는 두 단어를 보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낫게 하고 누군가를 말 그대로 치유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가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간호라는 영역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아, 나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또 이왕 간호사가 될 거면 진짜 많은 분들 뭐 제가 뭐 많이 보면 하루에 40명의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한 1년 2년 쌓이면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뭐 나의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그러지 간호사를 시작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이 태움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가 그 간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간호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약 1년 정도의 사실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의사가 인턴 기간을 지내는 것처럼 목숨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간호사를 교육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바로 환자의 생명을 담당을 해야 생명을 다루게 돼.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의료 사고라든지 뭐 사망 사건 이런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태움과 배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이제 알려주는 전문적인 지식이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물론 엄하게 배워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넘어서. 막 진짜 실수하면 발로 막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태움의 원어가 그 태우다라는 거지. 네, 활활 태워서 이제 제가 되게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그냥 몰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너가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난 너무 싫다. 막 이런 진짜 이런 사례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전국에 있으니까. 진짜 인신공격이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동기가 이제 업무를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진짜 창백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질려서 너 왜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아, 나 수액 한 번만 놔주라고. 나 근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리는데 선임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내가 뭐 조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 뭐 수액에다가 뭐 진토제 막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좀 놔달라. 막 그렇게 하고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수액백을 걸고 업무를 간호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쉬지를 못하고 환자는 이렇게 간호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누가 간호를 해주지? 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SNS에 제가 신규 간호사의 그런 심정을 글로서 처음에 시작했었고 너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수만 명에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SNS에서 반응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전국에 몇만 명이 너무 있으니까. 너무 간호사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익명으로 했죠. 네, 리딩 널스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고 강사님인 줄 모르고 근데 조금 웃겼던 게 이제 누군가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우리랑 비슷하다 끝까지 숨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기 전에는 밝혔죠.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더 나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봐봐 이거 나였다니까 그래서 엄청 신기해하고 이거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재밌게 이렇게 그림과 글로써 많은 간호사분들 좀 위로를 해주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글로써 이제 그 많은 독자들도 생기긴 했지만 그거로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신 거죠. 그렇죠.
이제 SNS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뭐 네.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메시지라든지 뭐 사연이라든지 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 개선해주세요. 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너무 마음 아픈 사연들 뭐 진짜 죽고 싶어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 병원에 네. 뭐 말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게 내가 그냥 그림과 글로서 위로해주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실질적인 그들의 무언가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다 라는 생각에 아 그럼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한 뭔가 액션을 하고 싶다 라고 그때부터 이제 서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통계치를 보니까 1년에 이제 그만두는 사직률이라고 할까요? 그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식적인 통계는 뭐 45% 정도? 1년 안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생각, 상상해보세요, 한번. 진짜 선배들이 막 몰아대지? 네. 그리고 막 정말 총각을 다투는데 네, 생명을 네. 다루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와 부담과 압박감이 정말. 대단할 것 같다. 잘못하면 의료 사고로도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가 또 그걸 책임을 뒤집어야 네. 되는 네. 상황이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아 이거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내가 봐도 맞아. 이거 못 버틸 상황이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짧은 기간의 속성으로 1대1로 그냥 사수부사수 개념으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육기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아 이걸 그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간호사들의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업무 전달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빠르게 업무하기 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밴드 뭐 개념이라 생각하고 한 병동에 뭐 15명 간호사가 있으면 그들끼리 공유되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A 항암제는 어떤 용법에 그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그런 그런 병동 내 매뉴얼만 있어도 신규들이 아 이거 보고 아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만두고 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기관들의 후원이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네.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와. 지금 현재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혹시, 재능이 많아요. 혹시 네. 그럼 그런 걸 나누어 주실 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오픈하는 걸 꺼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폐쇄 그러니까 밴드처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앱인데 어플인데도 네, 앱으로. 그래서 그 병동 사람들끼리만 공유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네. 저희도 근데 정말 이런 플랫폼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막 연일 그냥 완전히 돼서 특필되고 신문에서 그랬었는데 네. 그럼 정부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려고 하고 병원에서도 그러려고 할 텐데 우 대표님께서 이거를 만드셨단 말이죠. 네. 정말 굉장히 지원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 안정적이고 그렇죠. 뭐 네네.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새로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은 네. 좀 있어서 이제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의료진들한테 너무 감사한 진짜. 마음이 많이 들죠. 진짜. 네.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이런 또 서비스와 연관된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 이 사태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하시는 뭐 특별한 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직접 의료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진짜 대구로요? 네, 대구 그 경북 지역에 다들 아시는 청도 대남병원. 거기서 오셨어요? 네. 그 위험한 곳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갔다. 아, 근데 지금 음성 나와가지고 너무 경계 안 하셨는데. 네. 눈빛을 읽으셨구나. 네,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네. 청도 대남병원에 와 어떠셨어요? 제가 간호사를 돕는 일을 하고 환자를 어떻게 보면 간호사를 잘 케어해야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가 잘 그 환자가 더 의료의 질이 많이
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 50명, 100명일 때는 아 그래도 좀 빨리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300명, 400명, 뭐 500명 늘고 갑자기 뭐 대구, 경북 터지고 네. 의료진 부족하다라는 그런 호소문들이라든지 뭐 대한간호협회에서 뭐 43만 명 뭐 간호사분들 제발 뭐 지원을 해달라 이런 호소문을 보니까 아,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아내, 제가 결혼한 지 그때 5개월 차였거든요. 아내한테 한번 말했는데 바로 반대 받고. 아, 반대 반대를 하죠. 네. 아들도 반대하지. 네,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아, 나 여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너가 거기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는 그러한 뭐 사인을 계속 네,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지원을 했죠. 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왔고 붙었어요. 목소리를 좀 더듬는 거예요. 이제 청도로 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청도가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더듬더듬 하시면서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그때 막 뉴스에 이미 언론에 난 다음이에요. 그때 네. 완전 거기는 네. 사망. 근데 어떻게 굴러 가냐? 그래도 저는 원망을 했죠. 아, 하나님 따로 기도하신 거네요. 최전방 보내주세요. 아 근데 가장 기도했어요.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시라고. 아 진짜 기도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군대 때 기도했던 게 있으니까 이왕 보내실 거면 가장 힘든 곳으로 저 그래도 이왕 군대 왔으니까 가장 좀 힘든 곳으로 보내주시면 3사단 백골부대 게다가 GOP 어 뭐지 하나님 진짜 계시나? 이게 아내분이 나오셨어야 돼. 아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내분이 많이 우셨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특전이야. 밤 9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날 1시에 와달라는 어머 거. 어머 어떡해 뭐 저는 사실 아 어떡하지? 한 2시간 뒤면 아내가 이제 올 텐데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뭐 앉아보라 하고 그냥 손 잡은 다음에 나 사실 가게 됐다 못살아 진짜 이런 반응이었어 어디로 그래서 이제 어디로까지 얘기 안 하고 뭐 보건소 쪽으로 오래 그렇게 말한 다음에 아내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네.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정막 속에서 집만 서로 싸고 뭐. 그냥 그때는 오히려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제 눈 뜨고 아내 눈 뜨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가는구나 막 이런 거. 저도 그때 막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 난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냥 출발한 아침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저 죄송하다고 봉사 좀 다녀오겠다고 해서 아버님도 이제 걱정 대단한 용기네요. 그래서 거기서 겪은 이제 경험들은 많이 어려우셨죠. 아예 영화 세트장처럼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그때 당시 뭐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이 생겼었고 100명이 넘는 환자 의료진이 다 감염이 됐었고 공포나 괴담에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전혀 없고 교육 받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철문으로 다 잠겨져 있어요. 거기가 정신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상하니까 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무리 최전방으로 보내주신다고 또 기도를 하긴 했는데 찾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일단 충격이었고 철문 열기 전까지는 전 심장이 너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철문 철컹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왜냐면 복도에 사람들 그냥 진짜 케어가 안 될 정도로 막 널브러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누워있고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리고 원래 폐쇄병동이라 뭐 잘 나가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하얀색 옷 입고 다 계속 돌아다니니까 해서 더 막 불안해하고 불안감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환자 이제 주사 같은 거 넣을 때나 검사할 때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밥을 먹여주려는데 손을 물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었고 막 뿌리치다가 뭐 보호복이 진짜 조금 막 모서리 같은 데 찍히면 찢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 그냥 하나 붙이고 일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진짜 마스크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마스크 쓰면 이제 입은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무사히만 돌아가면 저 괜찮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곳에 보내신 어떤 이유를 성훈 씨와 하나님의 대화, 새벽 대화를 통해서 네. 좀 이제 정리가 되셨을 텐데 어떤 저는 제 삶의 사실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누군가 제가 이제 원래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항상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뭐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위험한 일들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환자분들이 네.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치매 환자분인데 평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막 굉장히 막 난동도 많이 피우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이 딱 돌아온 날이 한 번 있으셨어요. 근데 저한테 아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신이 막 이래가지고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고단했던 그 순간들이 다 뭔가 감사로 바뀌고 나 오길 진짜 잘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뭐 서비스에도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의료진분들이 교육을 굉장히 못 받아요. 제가 이제 방호복 입고 들어갔을 때도 한두 시간 정도 교육 받고 그냥 저는 사지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교육을 못 받고 들어간 상황이라 코로나 네. 사태 의료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주의사항이나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좀 퍼뜨리는 그러한 서비스도 할 것 같아서 아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네. 그곳에 보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가 또 지금 오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미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네. 때 진짜 중요해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 대표님이 정말 그 마음 저를 최전방으로 보내신 이 마음이 참 드문 그러게. 굉장히 희귀한 마음이거든요. 네, 진짜 보시기 기쁘신 마음이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오 대표님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을 시키실지 저희가 무대에 오실 때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